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기출, 정말로, 왜? 자,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제목이죠. 그중에서도 이제 기출, 독서편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귀담아 들어보시면 여러분 공부에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작년 수능 이후 기출보다 사설, 그리고 리트라는 말들이 많이 떠돌아 다니고 있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친구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데, 저런 말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형성되어 나는 걸까라는 궁금증마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상세히 기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출이 왜 중요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혹시 알고 있나요? 기출이 당연히 중요하죠 라고 그냥 막연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출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는 일단은 다른 어떤 문제, 사설, 리트보다도 훨씬 논리적인 글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 수능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보는 거죠. 다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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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출제진이 몇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다듬은 글입니다. 하지만 사설 모의고사는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를 만드는 선생님들 학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단순한 객관적인 사실만 비교해도 사설 모의고사가 논리성이 떨어지겠죠. 니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스쿨이나 이런 시험이라서 좀더잘 만들 것 같지만, 저는 벌써 10년 전부터 니트 강의를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트 강의를 고난도기 때문에 해놓긴 하지만, 이것은 일부 정말 로스쿨을 갈 학생들만 위해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보다 논리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충격일 겁니다. 아마 그래도 리트인데 라고 할 것인데, 그건 여러분들의 편견입니다. 제가 다 풀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출이 중요한 이유가, 출제 유형들을 보면 리트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유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좀더 자세히, 자, 수능이 논리적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고, 출제 유형에 적합하다는 말은 무슨 소리일까라는 걸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독서 영역에서 논리적이란 말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글이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명확하게 갖췄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한 단락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글쓰기 작가지만, 최대한 한 편의 글에서 한 꼭지가 10페이지짜리라면 이 중에서 서론, 본론, 결론, 하나의 단락이라는 의미 등등을 명확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결과 수능을 보거나 평가원을 보거나 또는 사설을 보거나 니트를 보면, 아하, 그 논리성에 있어서 수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평가원이고, 그 다음이 교육청, 그리고 사관학교, 그 순으로 간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예전에 저는 EBS를 강의를 하더라도 그 EBS의 비문학 지문의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을 고쳐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나의 비문학 EBS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논리적인 걸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냐면, 논리적인 거라는 것은 서론에, 본론에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걸 말해주는 게 서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글쓰기 논리를 하면 본론에, 결론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면서 핵심 문장이 무엇이 돼야 하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읽고, 오히려 수능 지문일수록 더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글쓰기 논리를 익히지 않고 그 논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설이나 니트 같은 지문들을 보니까 논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문장들이 어렵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른 채 무작정 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논리성이 높은 수능을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뒤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수능 적합성이라 할게요. 적합성이 높다라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유형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나왔던 유형들을 파악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유형들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아, 애기 봤을 때는 복이라는 문제 유형이 나왔어. 자, 이런 기역니은 사전적 의미의 문제를 물었어. 이런 유형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독서 영역에서의 유형이란 입문 지문일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가나가 어떻게 결합이 되고 아 봤더니 두 지문에 중심화제는 각계 변증법 중에서도 미학 이네. 근데 같은 중심화제를 다루고 있는데 전개 방식이 유사한데 결정적인 타이점이 있네. 구조는 이렇게 동일하게 글을 쓰고 핵심적인 거는 미학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내구나. 근데 이런 차이점들이 상대적이구나 라는 것들 요런 글쓰기의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유형이란 지문에서의 글쓰기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 문제가 제시문과 어떤 상관성으로 출제가 되지? 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런 제시문들이 나올 경우에는 문제를 이렇게 내는구나 라는 것들의 그 논리성, 연관성을 보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선택지를 봤을 때, 아, 요즘 최근 선택지는 제시문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선택지는, 아, 조건문과 설명문 부분으로 나눠서 내는구나. 또는 이 지문들의 각 단락의 핵심 문장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구나. 요런 것들. 이런 패턴 유형을 말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냥 문제 유형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수능 출제위원들 뿐이고 최근에 출제 방식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수능 다음 2023년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적합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기출을 다 풀어서 이제 풀게 없어. 그래서 난 사설을 풀 거야. 그래 나는 1등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니트를 풀어야 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사설 모의고사와 니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사설과 니트는 이제 9월 모의고사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기출문제로 그럼 좋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수능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평가원이고, 그 다음이 교육청이고. 자, 이렇게 다 풀었는데요. 그러면 저는 고2 평가원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이 사관학교를 추천합니다. 저는 경찰대 사설 리트는 제일 나중으로 밀어두고 이것이 최근 5년간 기출들은 조금 최근 2022년과 21년을 빼고 나머지 20, 우리가 19, 18 이런 연도에는 지문이 상당히 깁니다. 긴 지문이에요. 근데 최근 오면서는 독서 지문이 짧아졌어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들 만약에 10년부터 푼다면 2016년까지는 또 지문이 짧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출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차라리 이 짧은 지문들을 이거를 공부해도 저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은 글쓰기 스타일 을 보기 위한 거와 그 다음에 선택지 유형을 보기 위한 거고 여기에 예전 문제 지문들도 훨씬 사설이나 리트보다 좋고 수능에도 적합하니까 오히려 저는 실력이 낮은 친구들은 2010년, 2016년을 공부하고 천천히 올라오는 것도 괜찮다고 느끼니까 지금 당장 사설을 하거나 리트하는 건 잠시 접어두고 나중에 이것들이 마스터가 됐을 때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출을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기출을 푸는 것은 문제를 풀고 답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기출을 푼게 아닙니다. 저희는 기출을 풀라가 아니고 기출을 저는 논리적으로 분석하라고 말하죠. 그러면 분석법 제가 한번 이제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독서 영역 같은 경우는 지문이 훨씬 문제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지문 한번 읽고 문제 풀고 틀렸네?
해설서를 바로 봅니다. 그게 올바른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잘못된 공부법이에요. 자, 혼자 할 때는 실제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지문을 제발 여러 번 읽습니다. 여러 번 읽은 다음에 그때 문제를 푸세요. 특히 여러 번 읽었을 때도 오른쪽에 핵심을 정리하면서 읽어보세요. 정리하면서 독해한 걸 가지고 문제를 봤을 때 다시 우리가 지문으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한 걸 딱 했더니 내가 정리한 내용이 모든 선택지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도 지문에서 중요한 문장을 가져와서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 독해가 됐다면 문제를 맞추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지문보다 문제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중에 가고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하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지문을 반복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눈이 강조하는 거죠. 첫 단락을 보고 예측을 하시고 내가 첫 단락을 보고 예측한 것이 과연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요약을 하는데 요약을 하면서 내가 요약 정리한 것이 점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줄이기. 그래서 이 글을 다 읽었을 때 저는 어떤 경우에 수업 시간에는 이 긴 지문을 네 단어, 다섯 개 단어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지문은 길어도 핵심은 몇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강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죠. 이제 자 문제 푸는 거에서의 방법은요. 누님 말했듯이 이 선택지가 이 지문하고 어떻게 동일성을 유지하고 또는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 요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거 명심하시고 특히 보기 문제는 지문이 훨씬 중요하고요. 지문을 토대로 보기 중에서 그 선택지를 먼저 지문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보기를 봐도 늦지 않다. 그래도 싫다. 저는 무조건 보기를 먼저 볼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보기를 먼저 보더라도 머릿속에는 아하 언제나 지문이 더 핵심이야. 이 글은 지문을 바탕으로 지문의 관점에서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바로 야 보기 있는 내용이 있더라도 보기 내용은 지문의 특정한 단락 그리고 지문을 가지고 풀기 위한 조건일 뿐이야 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결국 정답은 지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 명심해서 접근하도록 하시고 자 우리가 기출을 혼자 푼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있다면 기출 강의를 꼭 듣는데 기출을 듣기 전에는 반드시 그 선생님마다 기본 개념이나 원리 강의가 있으면 이거를 먼저 듣고 이것을 기출에다가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지 적용을 해 보면서 아 이것이 이 개념과 원리가 자기 것으로 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념 강의를 먼저 익히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섯 번째 만약에 체인호 강의를 듣는다면 제가 강조하는 바 일단은 반드시 시간을 일단은 잰 다음에 제가 현 강의에서는 기출 요즘은 비문학 지문을 그냥 넉넉하게 15분을 주고 있습니다. 15분에서 10분 사이로 정한 다음에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가 실제로 끝난 다음에 이제 지문을 다시 여러 번 제가 말한 반복 읽기를 합니다. 반복 읽기 하고 다시 문제를 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그 이후에 이제 인강을 보는 거죠. 체인호 강의를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내용을 받아줬고 또는 지식을 얻고 이러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강의를 보면서 비교한다는 것은 오, 야 체인호는 서론에서 기준을 저거를 잡았는데 나의 기준하고 지금 다르네? 아 그럼 왜 다른 거지? 체인호는 어떤 기준에서 저 서론의 기준을 잡았지? 이런 것들. 그리고 본론을 읽을 때 체인호가 선택한 핵심 문장은 왜 저거였지? 나는 여기에 밑줄을 치고
이거를 골랐는데, 그래서 채노가 찾은 핵심 문장을 그 근거들과 나의 근거를 비교해 가면서 내가 지금 정말 논리적 근거가 없이 단순히 아직도 내 주관으로 문장을 선택하고 아예 논리도 없이 모든 문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비교하는 거예요. 이 비교를 통해서 다음 지문을 독해하고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그것들을 반영해서 점점점 여러분의 글 읽기를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독서라는 것은 내가 내 논리화해서 수능날 내가 혼자 읽는 힘을 키워야지 단순히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준 해설서를 읽어서 그것을 이해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인 거죠. 혼자 읽기 위한 논리적 독해력, 힘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기출을 하고 강의를 듣는 것이지, 그 선생님들의 화려한 내용과 배경 지식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해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그렇게 화려하게 뜻풀이의 지식에 배경 지식을 주면 여러분은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한 혼자 읽고 있는 독해력이 상실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사설이나 니트 같은 문제에 덤벼들지 마시고 지금 최근에 있는 차라리 5년에서 10년 기출을 여러분들이 한 네다섯 번은 최소한 반복한다 라는 생각으로, 정답이 보이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정답이 왜 나왔지? 이거를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 거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출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 방법을 통해서 기본이 끝난 친구들은 지금부터 기출을 쭉 여러 번,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라도 쭉 해주시고 9월 전까지라도 저는 쭉 기출을 하기를 권고를 합니다. 이 기출을 통해서 독서 영역은 누구나 만점 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화, 기출 왜 중요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